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LOL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스플릿 화요일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당군 김우중이고요. 도움 말씀에는 김동준 그리고 클테 미연우에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저희를 찾아오는 위클리 통신 진행자 최동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위클리 통신으로 인사드리게 된 최동희입니다. 동언니. 아, 영... 동언니. 영혼 동언니. 없어요. 영혼이 하나도 좋다. 없어. 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좋네요. 네. 의상이 좀 바뀌셨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세탁은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세탁을 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똑같은 옷을 진짜. 계속 세탁 없이 입는 건 아니니까. 좀 그 세탁하세요. 좀 빨아 입으세요. 자, 통나의 네. 위클리 통신 네. 아,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해볼 텐데 먼저 글로벌 랭킹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볼 랭킹 LCS 랭킹입니다. 유럽에서는 AU에서 프나틱이 그리고 BG에서는 스플라이스 그리고 유니콘스 오브 러브가 각각 1위를 달리고 있고 북미에서는 임모탈스가 1위를 달리고 있네요. 네, 서머 스플릿이라서 그런가 스프링 스플릿과는 좀 판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결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돌고 돌아서 결국 그 지역 맹주가 군림하는 리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영입된 이모탈스의 네. 송 코치가 지금 약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송 코치의 역량은 진짜 대단하죠. 네. 그래서 뭐 굳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이제 관심이 가는 이유는 이제 얼마 후에 펼쳐질 리프트 라이벌즈에서 볼 팀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상위권 팀. 근데 좀 페이스가 안 좋은 모습들이 꽤 있어가지고 네. 참 재밌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LPL과 LMS 순입니다. A조에서는 반게이밍과 팀 WE 그리고 B조에서는 OMG가 무패 기록 중이고요. LMS에서는 레이즈게이밍이 역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역시 개성이 강한 리그 중 하나인 LPL에서 이 판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흥미롭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OMG의 약진이 대단하다. 네. OMG가 지금 현재 LPL 내에서 최강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OMG 같은 경우에는 또 리프트 라이벌즈에도 이제 참가하기 때문에 네. 한국 팀과의 경기도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MVP와 맞붙는다고 해요. 첫 상대가. 그리고 역시 뭐 LMS에서도 지금 J팀 같은 경우에도 삼성과 또 맞붙게 되고 그래서 다른 쪽 리그에 좀 관심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상 이제 실제로 리프트 라이벌즈가 열렸을 때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또 많은 정보를 드리면 그때 그냥 한 번에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맞습니다. 모르셔도 지금.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통누나에게 좀 바톤을 넘겨볼 텐데 일단 뭐 북미 소식이 좀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북미에서 들려온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피닉스1이 드디어 6연패에서 탈출하고 1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한국인 선수 류와 에로가 속한 팀이 바로 피닉스1입니다. 지난 시즌 정규 3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갑갑한 경기력으로 많은 팬분들을 힘들게 했는데요. 새로운 정글러 마이크 영과 서포트 엑스페셜을 영입하면서 지난주 드디어 고대하던 첫 승을 에코폭스를 상대로 거두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상대편 정글러인 아카디안 선수가 마이크 형이 니달리밖에 모르는 니달리 원챔프 장인이라고 호기롭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뒤로 두 경기 모두 니달리를 내주면서 패배를 당하고 이제 피닉스1의 많은 팬분들이 이대로라면 이번 시즌 조금 성적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하고 그런 기대감을 높이 세우고 계십니다. 사실 1승이 계속 연패를 기록하다가 1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 피닉스1의 그 분위기는 그 LCK 기준으로 보면 MVP의 느낌과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난 스프링 스플릿에 분명히 호성적을 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서머 스플릿 시작하자마자 막 헤맸거든요. 연전 연패하고 막 경기력 굉장히 안 좋고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6연패를 탈출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에로 선수의 그 승리 후 인터뷰 내용이 또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참 긍정적인 선수구나라는 걸 되게 다시 밝은 선수잖아요. 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맞습니다. 네. 또 이 에로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LCK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부분 중 하나가 이제는 덩어리채로
꼭 이렇게 우직하게 길게 가는 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약간씩 이렇게 바꿔 출전하는, 그러니까 교체 기용이라든가 새로 영입하는, 네. 예, 이런 용병술이 가면 갈수록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즌 단위로 보는 개념이 아닌 거죠. 예전에는 그렇죠. 그냥 완전 연 단위로 보기도 했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LCK에서도 물론 이미 신화하고 있는 팀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자, LA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게임이라서 팀도 변화해야 좀 적응하고 살아남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 때는 뭐 식스맨 같은 것도 없었어요. 네, 그렇죠. 생각해보면.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 이 친구 좀 위클리 통신에서 자주 들어보는 이름이죠. 카사 선수에 관한 또 소식이 전해졌어요. 거의 네. 매주 거의 만나는 네, 것 같아요. 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카사가. 예. 돌아온 위클리 FW 코너입니다. 이 무기한 출장 정지 상태였던 카사 선수가 복귀를 한다는 소식인데요. 마치와의 경기전이 복귀전이 될 것이라고 하고 이때 복귀를 하면 징계 후 12일 만에 카사 선수가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 회복이 충분히 다 되었을지 또 복귀전에서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카사 선수 영구 처음에는 이제 영구 출전 정지 예. 12일 만에 네. 복귀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Flash we would need me 하면서 네. 복귀는 이미 했다고 합니다. 네. 복귀는 네. 이미 했다고 하고 네. 복귀할 예정이 아니라 복귀 이미 했다고 합니다.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최근에 제가 봤던 경기가 그 경기가 맞나 싶은데 플래시 울브즈와 이제 AHQ의 경기였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 마운틴 선수의 또 AHQ 정글러의 마운틴 선수의 환상적인 바론 스틸이 빛나면서 예, 오히려 또 약간 좀 뭔가 분위기가 확 죽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네. 네, 어쨌든 뭐 카사라는 이름값이 또 있잖아요. 네. 네 지켜봐야겠죠. 예. 네. 잘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바론 스틸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나는 게 전 세계적으로 LCK도 그렇고 바론 스틸이 되게 재밌는 명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멋있기도 하고 혹은 재밌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의미의 명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ACS에서 강타가 없는데 바론을 끝까지 버스트하다가 그냥 깔끔하게 뺏기는 네. 되게 뭐 재밌더라고요 보면서 강타가 없는데 그냥 쳐요 상대 정글러가 있는데 본인이 강타가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없어요 해설자도 얘기했어요 노스마이트 아, 네. 본인은 있다고 생각한 거지 이제 쿨이 아니죠 그래도 그 그냥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한 쳤는데. 거겠죠 예. 어떻게든 그러니까 별의별 장면들이 아군이 먹어주겠지 뭐 이런 거 예. 그 친구의 어떤 마음에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태 싸움이 아무리 5대 5라도 네. 그래도 있는 상태에서 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네. 봤을 때 네. 누군가 먹겠지라는 생각과 강타가 네. 있었다고 그 착각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사실은 확률이 어느 쪽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 먹어주겠지 누군가 먹겠지라는 네. 생각이 오히려 좀 네. 황당하기도 하고 그 네. 정도로 참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바론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그 뭐 마운틴 선수의 그 리신으로 스틸하는 장면은 진짜 멋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진짜 멋있어요. 김동준 해설이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정도면 진짜 멋있다는 네. 얘기예요. 진짜죠. 김동준 해설이 절대 허언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최동희 씨. 다음 소식. 다음 소식. LCK에 관한 또 해외 반응들이 이번 주에 또 워낙 핫한 픽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 반응 굉장히 뜨거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롱주 대 아프리카전이 해외 팬들 사이에서 굉장한 화제였는데요. 나르 알리스타, 미드 피오라, 탑 모데카이저, 미드 카사딘, 펜타킬을 한 아칼리까지 굉장히 진기한 풍경들이 이어지면서 해외 팬들 사이에서 나 롤챔스 잘 안 보는데 여기 동네는 픽이 원래 이래?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굉장히 핫한 반응이었던 것이 아칼리의 펜타킬이었는데요. 이 중계 도중에 클템님이 김동준 해설께서 간호사 아칼리 코스프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멘트를 한 것이 또 해외 팬들 사이에서 굉장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대상이 익수 선수 아니었나요? 익수한테 하라고 했던 이미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겠죠. 그냥 누가 하든 그렇죠. 그러면 둘이 익수 선수가 하든 김동준 해설이 네, 하시든 두 분이 상의를 하셔서 아니면 저까지 지금 포함해서 셋이서 그러니까 셋이서 좀 빠지세요.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아니 그쪽 좀 빠지세요. 그러면 김우중 캐스터도 아니요, 포함해서 투표로 뭘 투표로 해요? 대국민 투표로 결정을 하는 옆에 아무 의무가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붕대를 감고 이렇게 어떻게 한번 예전에 한번 하셨잖아요. 해설이. 그러면 김동준 해설이 아칼리를 하시면 제가 옆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익수 선수랑 하세요. 익수 선수. 네.
이거는 네. 뭐 나중에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김동준에서 네. 아칼리 코스프레. 네. 아니, 해외에는 그렇게 오역이 되어서 전달이 되었더라고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클라우드 템플러가 그 김동준 해설에게 아칼리 코스프레를 하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선의의 오역이죠. 와전됐네요. 그리고 어차피 네. 근데 제가 뭔 말을 해도 사실 그렇게 귀담아 들으시는 분은 아니라서 그렇게 넘어간 거였어요. 저는 예 이랬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네 아무튼 뭐 워낙 풍성한 또 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런 반응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해외 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전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해외가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 동네는 뭐. 물론 아칼리 펜타킬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될 만했어요. 근데 다 그 외 그 다른 포지션을 보면 뭐 챔피언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해외가. 예, 그런데 어쨌든 좀 재밌게 보고 있나 봅니다. 해외 팬들도.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화 연결. 네, 굉장히 좀. 아마 반가운 카사 선수가 전화 연결했나요? 이게 맥락상 아, 요즘에 카사 선수 분위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예, 네. 소통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전화 연결 정말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 바로 갱맘 선수와 댄디 선수가 전화 연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 유나이티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함인 예. 거죠. 특파원 뭐 느낌인 거죠. 네, 그러면은 뭐. 네, 전화 연결도 전문가 끝님이 네. 전화 연결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김우진 캐스터가 들으셨잖아요. 네. 네 오늘은 또 이게 누르면 아니, 되나요? 아니 평소에 얼리 어답터라면서요. 예. 아 이거 제가 쓰는 종류가 아니라서 수동적인 시스템이네요. 네. 아, 이 통화를 이게 통화를 누르시면 이거 약간 과외 종류잖아요. 네, 통화를 누르시면 예. 됩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네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 음소리예요. 놓고 얘기하면 되나요? 네. 아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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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 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야 되나요? 네네. 물론 네, 한 번씩 하셔도 되고. 김만 선수부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저부터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김만입니다. 잘 지내고 있고요. 지금 다시 정글을 했다가 미드로 좀 바꿔서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댄디 선수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2부 리그에서 이유나이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댄디 최인규입니다. 와, 이거 얼마만인가요? 네. 되게 반갑네요. 네, 네 목소리 들으니까. 갱맘 선수는 뭐 결승전 현장에도 오고 좀 팬분들에게 많이 네. 좀 이렇게 모습을 보였었는데 댄디 선수는 굉장히 오랜만 아닌가요? 네, 제가 약간 방콕 유저라서. 지금 댄디 선수 같은 경우 2016 LPL 서머 이후에 두 시즌 만에 또 선수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두 분 뭐 네. 호흡은 괜찮으신가요 거기서?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성격도 나름 네, 잘 맞고 생각보다 댄디가 잘 맞더라고요 저랑. 현재 네, 그 잘 맞춰주고 있어요. 네 현재 이 유나이티드가 6전 전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좋은데요 성적? 지금. 단독 1위라는 건 역시 뭐 차기 시즌을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예, 얘기죠. 그래서 두 선수가 함께 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 예전에 갱맘 선수 그 벽 사건 저도 그때 정글로 우리 스틸 했던 또 선수가 댄디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그 두 선수도 그렇고 되게 재밌는 인연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좀 함께 하게 된 계기가 네네. 있었나요? 일단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인규도 팀을 찾고 있었고 저도 이제 다시 미드로 팀을 찾고 있었는데 예. 그 예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코치가 저랑 다시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정글러는 댄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냐고 해서 댄디 선수 데려오면 진짜 완전 땡큐지 하면서 이제 내 삶이 피는구나. 네. 역시 갱맘 선수 다운. 네. 네. 좀 유머러스한 얘기인 것 같고요. 전 또 댄디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많아요. 댄디 선수. 네. 예. 그 휴식기를 가질 때 사실 LCK 팀들도 댄디 선수에게 컨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LCK를 네. 복귀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돌았었는데 결국 이제 북미 2부 리그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적응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LCK에서 좋은 제의를 해준 건 맞는데 네. 진짜 한 시즌 쉬었으니까 네. 뭔가 좀 다시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배우면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2부 리그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아니 롤드컵 우승을 했던 정글러가 또 이렇게 겸손하게 그러니까 롤드컵 우승한 정글러가 거의 없는데 진짜 대단한 정글러거든요. 댄디 예. 그렇죠. 갱만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예. 아 저는 뭐 저는 댄디님한테 좀 얹혀 가는 느낌이라. 김원수 약간 자신감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 참 자신감 넘치는 선수였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럼 예전처럼 할까요? 뭔가 지금 제 예전 모습 돌아가면은 뭔가 댄디 선수랑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최근 네, 댄디 선수 또 적응은 괜찮으세요? 환경은 좀 적응이요? 어떤? 예. 일단 갱맘 선수가 되게 좀 착한 성격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갱맘 선수가 제가 좀 잘 케어해주고 있어요. 잘 맞춰준다. 네. 같이 북미 쪽에 갱만답다라는 생각이 저는. 네. 네. 확실히 또 북미 쪽에 먼저 이제 왔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올라가야죠. 네. 마지막으로 또 한국 네네네. 팬들에게 갱만 선수가 대표로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네, 지금 다시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성적 내고 내년에 롤드컵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목표를 좀 높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만큼 노력할 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아, 뭐나 뭐 북미에서 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오랜만에 갱맘 그리고 댄디 선수와의 간단한 전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거긴 새벽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쩐지 목소리가 조금 졸린 목소리긴 해요.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댄디 갱맘 선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북미 2부 리그 하면은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이제 최근에 뭐 매드라이프 선수 때문에 화제가 한번 됐었고 또 플라이 선수도 넘어가면서 네, 매드라이프 같은 선수가, 팀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댄디 갱맘 선수도 있고 정말 각 지역에 막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뭐 두 선수 열심히 잘해서 또 1부 리그에서 보고 또 롤드컵까지 진출하는 네.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패치가 새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패치 내용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7.12 예. 패치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뭐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가 게임 들어가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7.12로 패치되기 때문에 오늘 사실 경기들이 또 준비돼 있어서 아마 많은 팬분들이 대박이죠. 이 패치 내용과 함께 또 경기 내용 그리고 각 팀들 각 LCK 팀들은 어떤 식으로 이 패치를 해석했을까 이런 점들도 눈여겨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큰 변화를 몰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감 가득 차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통누나 위클리 통신. 모든 시간이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작별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사실 새 패치와 함께 통신사 대전이 이어지는데요. 네. 아,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고 다음 주에도 즐겁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동희 씨 들어가시고요. 예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봬요. 네. 자 저희는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바로 오늘 준비된 화요일 경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